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이미지만 떠올랐는데. 시끄럽다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그 명칭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당황스럽기는 하죠. 이 시끄러운 도서관을 이렇게 충돌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이미지와. 글쎄요, 일반인들은 무슨 뜻일까 할것 같긴 하네요. 시끄럽다는 말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자유스럽다? 자연스럽다로 받아들여서.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말을 참잘 만들었구나. 실제로 이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사실 되게 소란스러워지거든요. 아, 뭔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시끄러워지자를 의미하고자 함은 아니었었고요. 내가 힘들었던 걸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된 단어라서. 맨 처음에 느린 학습자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했어요. 근데 느린 학습자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불평등하지 않다는 느낌?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는 저에게도 정말 생소하였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느린 학습자. 그래서 듣고선 추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이 있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 이런 부분이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각 도서관에서 좀 많이 강화돼서. 그냥 쉽게 글을 읽고 이해를 할수 있고 또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글 도서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독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잘안 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관이나 장애기관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정작 자기들이 갈수 있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적다. 굉장히 마음으로 가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도서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체험하고 활동해 볼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많이 접해봐야 될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라도 많이 보면 서로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뭐 장애인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랑 항상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지는 데 필요한 시간.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서로 괜찮아지는 것 그냥 맞닥뜨리면 된다고 봐요. 예, 와서 그냥 같이 있고 옆에 있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두 가지 모습이 딱 만나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노력을 해요. 잘 접해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 같거든요. 느린 학습자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용자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부 비용수 할아버지는 오비에게 굉장히요.
개구리. 아, 개구리와 두꺼비. 어린 아이도 올 수 있고 장애인도 올 수 있고 아주 연세 드신 어른분도 오실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또래 친구들, 장애 친구들이 아닌 일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심의 어르신이 됐건 그분들이 다문화분들이 됐건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됐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관은 약간 좀 편안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도서관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비장애인 분들도 이 공간에서는 같이 웃고 떠들면서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고 앞으로의 도서관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시고 계속 조금씩 배우고 경험해가면 모두의 도서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좀 더 나아질 건 같아요. 이제 좀 출발점이 아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다고. 공공 자원을 같이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금방 말라 죽을 거야. 너희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 막 허구 말랐어요. 차라리 저기 통점. 나쁜 녀석들. 사장님. 네. 내가 꼬리 이렇게 발랑발랑한 순돌이. 결국 그 애 쑥스러운가 봐. 왜 은성 씨가 쑥스러워요? 멀리서 별이 내려. 감사합니다.